레저 활동 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죠. 네, 코로나 이후로 개인 활동자가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. 그런데 가끔은 그게 좀 안 좋을 때도 있네요. 왜요? 활동자들 많으면 서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고 좋지 않아요? 아, 그런 부분은 좋은데 간혹 슬립웨이 이용할 때 혼잡을 가중시키는 분들이 있어요. 오늘 제가 런칭 준비를 하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준비를 배를 런칭하기 전에 다른 장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꼼꼼히 준비하셔야 되는데 늦게 오셔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를 배를 내리는 분이 간혹 있어요. 그러다 보니 활동자끼리도 마찰도 가끔 있고요. 신고가 들어오는 사례도 종종 있고요. 또 슬립웨이나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트레일러를 주차하고 가셔가지고 혼잡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. 제 영상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레저기구 운항자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기로 저와 약속하시는 겁니다. 안 돼요. 아직 하시면 안 되고요. 먼저 시동이 제대로 걸리는지 확인하고 시동이 걸리더라도 냉각수가